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제45기 SG배 명인전 승자조 8강전입니다. 신민중 구단은 이재원 구단을 이겼고요. 김지석 구단은 김승준 구단을 이기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자, 두 기사의 대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반에 여기 저학이 3-3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보던 포석은 이런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칸을 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밀고 여기 이렇게 끊어서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면 예,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단수 치면 뭐 이렇게 한 칸 뛰고 여기 붙이고 뭐 이런 진행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수가 조금 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제 예, 이쪽으로 막는 게 더 맞다라는 거지만 김지석 구단은 이제 그게 식상하다 생각했는지 하변 쪽으로 막았습니다.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로 승부가 결정되면 바둑이 얼마나 재미없는 경기겠습니까? 이런 건 크게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민 것도 좀 독특하죠. 가장 많이 두는 거는 그냥 협공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쪽 좌하기 부분만 둔다면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두죠. 왜냐하면 이제 백이 안 두면 흑이 이 자리에 두는 게 좋은 자리니까. 그러면 실전처럼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젖혀놓는 건 나쁘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다음판의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인공지능이 블루스팟으로 찍어주는 수를 안 뒀다 해서 진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게 0.1집 정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냥 취향이다라고 말해서 0.1집 차이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좀 차이가 큽니다. 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곳은 이 자리에요. 예, 두 칸 벌려라. 그러면 흙은 이제 좌상기 하나 걸쳐놓고 여기를 갈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흙돌에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둬요. 여기를 두고 나와서 끊는 게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 지키면 그제서야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백이 이쪽을 둘 수 있어서 이게 이제 5-5로 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전처럼 이 자리에 두면 요건 한 0.7집, 0.8집 요 정도 불리하다 그럽니다. 백이 거의 한 집 가까운 불리함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싶은데 이 하변이 너무 넓은 거예요. 흙이 바로 들어와서 깨도 백이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영향력이 좀 적다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사실 그것도 한 집이잖아요. 한 집이라는 게 뭐 엄청난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초반에 이런 그 흙의 적극적인 하변 침투 그리고 우변을 과감하게 밀어버리는 이런 작전으로 흙이 조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흙이 조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뛰었을 때 한 번 더 밀었죠? 그리고 젖혔을 때 이 젖힌 수가 약간 더 좋게 되는 거를 못하게 하는 수죠. 인공지능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만약에 찔러주면 이렇게 두면 이게 이제 두라는 거예요. 백보로도 그때 젖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 칸 뛰면 요거 단수치고 빠져서 지금 여기가 급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킬 때 있고 이렇게 오게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이 진행은 흑이 한 두 집 정도 좋아요. 요걸 미리 해놓으라는 거죠. 요걸 안 해놓고 그냥 이걸 하면 한 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들여다봐놓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그냥 받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나 끊어놓고 이것도 해놓고요. 결국은 나중에 여기를 씌우고 이쪽 싸움을 이렇게 씌워왔는데 이런 진행 이쪽 우변의 이 백집을 다 줄 것처럼 두는 진행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의견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두라 그러냐?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런 거 씌우지 말고 여기에서 이걸 한번 늘어놓으라는 거죠. 얻어맞지 말라는 거예요. 단수를. 그러면 여기 흙이 손을 뺐으니까 안 뒀으니까 여기를 하나 찔러서
이쪽 한 점을 제압하고 이 석점도 좀 공격 포지션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흑도 이쪽을 둡니다. 그러면 여기 막으면 뽑으래요. 이 석점 너무 커서 못 버리거든요. 그러면 받을 때 하나 더 두면 백도 받아야 돼요. 그때 여기 한칸 받아야죠. 그때 밀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우상귀의 백돌과 우변의 백돌을 흑이 먼저 선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변은 흑이 약하죠. 흑이 약하지만 선공을 해서 최대한 이득 볼 만큼 이득 본 다음에 이쪽이 더 두터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를 움직이면 이 백돌이 흑돌보다 더 약한 돌이 되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렇게 진행되면 1.3집 좋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를 씌우니까 백이 여기 우변에 먼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는 흑이 좋은 게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흑이 이런 거를 씌울 때 백이 여기 한점 끄는 거는 좀 과합니다. 이 우변이 너무 약해요. 이쪽이 약한데 여기 씌울 때 여기 끊어서 빵따냄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변 어디를 이쪽을 두든지 아니면 여기를 어디 지키든지 약간 좀 지켜야 돼요. 여기에 큰 맛이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전은 여기를 다스렸는데 흑이 이렇게 받아주지 말고 이 자리를 와서 이게 아주 통렬한 급소거든요. 이 자리를 와서 백한테 이걸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늘면 여기를 받아야죠. 지금 이 돌도 크니까 그럴 때그 여기를 이어요. 여기가 백돌이 다 연결됐으니까 흑도 이어야죠. 그럼 이제 백도 살아나와야죠. 그거 할때 여기를 두는 거예요. 여기 두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자충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쪽은 봉쇄된 겁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를 둬서 있는 정도인데 붙여놓으면 이거 먹여쳐 놓고 늘때 이게 선수니까 이걸 계속 밀고 나가면 이 백이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요. 따도 여기 이으면 이렇게 둔다고 두면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인데 외곽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아무리 4궁이고 수가 있다래도 수상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백돌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라 이거는 흑이 거의 4집은 좋습니다. 백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쳐서 이쪽이 약점을 방치한 건 굉장한 모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곳의 그 약점을 신민준 구단이 이상하게 노리지를 않습니다. 이 바둑에서. 바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걸 노리지 않고 중앙을 단수쳐서 이렇게 연결하면 네 돌이 연결되니까 요 자리를 크게 안 연결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백돌 다섯 점은 거의 잡힌 모습이죠. 이걸로 만족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만족할 게 아니에요. 여기 뚫려서 예, 이쪽 흑돌이 이제 여기 못 넘어가게 여기 방지했죠. 건너붙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순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돌 다섯 점은 거의 잡혔어요. 거의 잡힌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 흑이 엄청나게 좋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좋아요. 조금. 자, 여기 두고 여기 붙였을 때 지금 요거 건너붙였잖아요. 이거는 이 백돌을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못 살려요. 뭔가 이거 먹고 만족하는 것 같으니까 좀 양보 좀 해줄 거야? 내가 이거 죽었어. 내돌 죽었으니까 좀 양보 좀 해라. 하고선 주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보를 하면은 흑이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흑이 많이 우세하지 않아요. 이게 우변이 여기가 막혀져 있지만 이렇게 꽉 막혀져 있지만 흑이 이쪽 붙여서 아까 수를 늘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흑이 여기 두기 전에 백이 이쪽 부분 어디만 보강하면 이 흑두점이 잡힌 건데 이 집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쪽도 큰 와중이기 때문에 이쪽 좌하변 백집도 꽤 크기 때문에 흑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이겨있는 바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강으로 버텨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요 자리 지켜서 요두점 잡아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빠지면 또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늘어서
교환을 해놓고 이제 우상기를 지키면 요거는 흙이 그래도 한 1.6집 요 정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수를 내기 힘들어요. 이런 거 해도 파워하고 이건 끊으면 그냥 이렇게 두면 되니까 흙이 살았잖아요. 그럼 요 백이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잡아야 흙이 1.6집 줘요. 진짜 1.6집이면 사람 바둑으로 5대5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서 이쪽이 조금 약점도 있을지 모르니까 튼튼하게 둘래 하고 아래로 받으면 백이 요걸 두고요. 이제 와서 이 바깥으로 하기는 좀 겁나니까 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방 얻어맞고 이렇게 둬서 요걸 먹은 대신에 이 바깥쪽에서 백의 세력이 제법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백이 한집 정도 좋아요. 뭐한집 좋으면 뭐 엄청난 거냐? 당연히 아니죠. 한집 좋다고 봐도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1.6집 좋을 걸한집 정도 나빠졌다라는 얘기는 이 이수, 아까 왼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변으로 받으면서 한세집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한 수에 세 집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형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민중 구단 이 대국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아래쪽 둘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여기까지 되면 왠지 흙 모양이 좀 쭈그러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눈치를 좀 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봤고요. 여기 우상기에 이렇게 딱 갔는데, 사실 이수도 원래는 요 자리, 아니면 조금 멀리 가면 요 자리 정도로 요쪽에 준동하는 맛을 없애야 돼요. 여기 지금 오면 큰 수가 난다니까요. 눈목자로 오면 바로 수예요. 근데 이 수를 안 두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신민중 구단이 아까 형세 판단 오차가 있을 때부터 그런 문제였던 거죠. 지금 거기 안 두고 여기 뒀는데 지금은 사실 이거 둘 수는 있는데 이게 이쪽 여기 하나 두고 이거 받을 때 이쪽 두는 이런 게 되긴 되는데 잘못하다 이한 점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고 다른 데부터 뒀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백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요두 점은 이제는 잡혔습니다. 그 잡혔어도 사실 뒷맛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냥 완벽하게 수가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씌워왔고요. 자, 여기에서도 돌이 4개가 되면 그만 밀어라. 제가 이거 인공지능 바둑강좌에 최근에 비슷한 걸 했었는데, 4개까지 밀면 백이가 선수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석점말이 맞더라도 큰 데로 손을 돌려야 돼요. 그럼 어딜 가야 된다고요? 이 급소 자리요. 이 급소를 지금 둬야 돼요. 여기 붙이면은 여기 맞고 여기 귀도 살려야죠. 이런 거좀 웅숱하진 이쪽에 좀 끝내기 할 뒷맛을 좀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으면 이렇게 이선 적응할 때 쉬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정도로 대충 나오면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요 흙돌이 살면 바둑이 그래도 아직 1점 몇 집, 뭐한집반 정도. 그 정도 흙이 불리한 상태로 바둑을 계속 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사람 바둑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전은요, 여기를 그냥 늘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 느슨한 수예요. 여길 둔다고 막아도 귀가 크니까 귀 쪽으로 오면 한칸 뛰고요. 백이 선수잖아요. 백이 선수 잡고 여기 다가서니까 이 우상기의 흙한 점이 거의 그냥 아사, 굶어 죽을 상황인 거예요. 요거 붙인 거는 뭔가 좀 노리겠다라고 한 건데, 이 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수가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당한 선에서 삭감하는 수를 왔고요. 붙이고 여기 드디어 왔는데, 너무 늦었죠? 이제는 이렇게 봤죠. 그리고 여기 둔 수가 또 손해입니다. 여기를 끼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수, 여기 받고, 단수 치면 따고, 여기를 두면은 이어요. 여기 따내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러면 흙도 요 자리를 넣는데 여기를 치중하면 요거를 일단 하나 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쪽에 아직 여기 밀어 갖고서 뭐패 같은 거 만드는 모양이 좀 있으니까 한번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좀 많이 늘어지긴 했네요. 패를 몇번 이겨야 됩니까? 지금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두면 패싸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를 그냥 있는 거는 여기 둬서 이렇게 두면
이쪽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잡히죠? 이거는 흙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걸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여길 두고 요 패를 이렇게 되면 이 패를 끝까지 버티는 거죠. 요 중간 수순 두는 게다 백은 패를 따내면서 거예요. 요 패를 버티는 뒷맛을 남겨놔서 만약에 이러고서 이 패를 흙이 이겼다. 그럼 이 백이 다 잡히는 거잖아요. 패감이 많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노림수를 터트리는 그런 게좀 있어야지 흙이 그래도 한두 집반 정도 불리한 거로 바둑을 가는 건데 옆에 붙이니까 이어서 수가 너무나 안 나는 게 보여요. 이제 귀를 젖혀 있는 거를 선수를 하겠다 한 건데 아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여기 호구 친 거로는요 일단은 넘어놔야 돼요. 넘어나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안 되면 여기 끊어서 이렇게 잡으면 끊어서 단수칠 때 뒤로 환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넘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때 이렇게 지키면 요한점 잡고요. 젖혀서 호구칠 때 요걸 두면 이제 거의 잡히긴 했는데 나중에 이거 이어놓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길 들어가는 패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지금 흙이 좀 불리하거든요. 불리하니까 이런 좀 뭔가 승부수를 걸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신민준 구단은 아까부터 요거 하나 잡아놓고 유리하다라고 혹시 오판한 건 아닌지 지금도 유리하다고 오판한 건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두니까 빠지면서 이제 패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잡혔어요. 약간 끝내기 할거 남았지만 수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김지석 구단이 4집 이상 확실하게 유리한 거죠. 여기는 아까부터 조금 뒷맛이 남았던 건데 그 뒷맛이 신민준 구단이 뒀음에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는 흙이 바둑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두고 이런 걸 해서 여기 좀 모양 깨러 왔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흙의 승부처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여기 이수는 이쪽이 단점이 남는 만큼 이쪽으로 혹시 이걸 이렇게 와서 이렇게 버리는 한이 있어라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두고 이게 두면 중앙을 다 지키면 이걸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통집이 됐다 그러면 흙도 해볼 만 하겠죠. 이 우상기 집도 크지만 흙집도 여기도 하나 있었으니까 이렇게는 백이 안 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붙여서 흙을 괴롭히는 수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 이걸 안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받고 젖혀서 수를 내려가는 거죠. 요거 하나 해놓고 여길 나와서 끊고 싸우자고 했는데 자 여길 단수치고 젖히니까 백은 그럼 나는 잡겠다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돌과 이 돌의 수상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무조건 흙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신민준 구단이 이거 잡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들면 여기는 있는 게 정수예요. 지금 이거를 밀고 나가면 이렇게 돼서 이 백돌이 너무 빨리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두면 백은 여기를 보강을 해야 돼요. 이걸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씌우면 여기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흙돌이 잡히긴 잡혔죠. 근데 여기가 봉쇄가 됐잖아요. 이것도 선수고 이것도 이렇게 받아야 돼서 선수입니다. 물론 흙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뒷맛을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가서 이렇게 두고 좀 요런 데도 좀 뒷맛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서 이렇게 양보하면 이런 것도 한번 건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쪽을 막던 이쪽 중앙을 지켜나가면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한세집반 정도 불려요. 세집 반이면 좀 아주 적은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끝내기가 남아있으니까 좀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흙이 조금 더 이득 볼 수도 있고 백이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실전은 여길 이었거든요. 이건 수상전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네 수인데 하나, 둘, 셋, 네 수잖아요.
너는 이 둘이 넷으로 늘릴 수 있냐? 이걸 얘기한 건데, 넷으로 늘어납니다. 아, 이렇게 두고,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빠져나가니까, 이게 딱 넷이에요. 이렇게 둬서 이두 점을 뭐 이용하는 거를 없애놨죠, 미리.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어 나오니까 연결했어요. 이 수는, 이 벡돌은 지금 요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요게 세수인데, 나갈 때, 이렇게 꼬부려서 나갈 때 요거를 지금 네 수잖아요. 한 번도 수를 그 좁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서 이렇게 되는 순간 다섯 수가 되잖아요. 이 흑돌은 네 수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흑이 잡힌 거죠. 백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 수를 안 줄이려면 축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축이 아니잖아요. 이건 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에 망한 거예요. 이거 양단수가 있고, 이거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전에서 흑이 안 돼요. 흑이 이쪽, 이쪽과 이쪽이 수상전은 흑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순간에 이 좌중앙에 흑집이 아까 크게 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집 차이가 확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확 벌어지면서 바둑이 이제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상기를 뭐좀 움직여갖고 여기서 수가 안 나면 힘들다고 여기 뒀는데 끼우는 순간에 다 죽었어요. 이걸 받으면 그냥 날일자를 가고, 받을 때 치중을 가면 이거 땀에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이거 하도 이렇게. 패도 안 나오고 다 잡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데좀 두는데 이런 거다 받아줍니다. 약간 넘어가는 끝내기는 할수 있지만 이쪽이 먼저 잡히니까 수가 나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두니까 이 수를 보고 이제 신민중 군단이 안 되겠다고 돌을 거뒀는데, 이거를 계속 둔다면 여기는 요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겠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요거 하나 단수 쳐놓을 수는 있습니다. 요 단수 치기 전에 요거 하나 해놨다고 치고, 이렇게 했다 됐다 그러고 여기를 지키고 그러면 이런 데 붙이고 개가인데, 크기에 한 15집 분리예요. 15집, 여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깨진 거죠. 15집 차이 난다는 건 여기를 너무 많이 깨졌다. 15집 분리한 건 추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민중 구단이 돌을 거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인전은 승자조와 패자조가 있잖아요. 대진표 한번 보실까요? 대진표를 보시면 김지석 구단이 4강에, 승자조 4강에 제일 먼저 선착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심재희 5단의 승자와 두게 됐고요. 패한 신민중 구단은 이제 패자조로 내려와서 홍무진 선수하고 이제 패자조 2회전을 두게 되는데, 요번에 신민준 구단은 최정 구단과 함께 그 주최 측 추천으로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한 거거든요. 근데 신민준 구단이 본선에 올라가는 예선전에서 진게 홍무진 선수한테 져서 탈락한 거예요. 그 홍무진 선수하고 요번에 패자조에서 딱 만났는데, 그 복수전이 될지 아니면 2연타를 얻어맞게 될지 그 결과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명인전 이제 차차 승자조 4강전도 이제 가려지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 아주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